네,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모닝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월스트리트는 부양 기대감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혼재되면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포인트 미만의 오름세를 나타낸 가운데 S&P 500은 0.19%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0.07%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2.44%의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정 부양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보다 경제가 구조적인 침체를 안게 되는 것이 더큰 문제라며 대규모 구호 패키지의 중요성을 재차 설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책에 민감한 중소형 지수 러셀 2000의 경우 2.05%의 상승 마감하며 차별적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우려는 증시의 하방 압력을 제공했습니다. 경제정보 제공 업체인 마켓이 집계한 2월 구매 관리자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세부 항목을 구성하는 지수 중 물가 관련 부분에서 큰 폭의 상승세가 확인된 것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종합 PMI 지수는 이날 0.1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하위 지수 중 투입 가격 지수는 전달 66.6에서 70.8로 올라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bp 가량 상승하며 1.3% 선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시장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대형 기술주들은 이날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만 0.12% 상승했고 아마존이 2.35%, 페이스북이 2.91% 내리는 등 시총 상위 테크 업체들은 대부분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시중금리 상승으로 은행주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시티그룹이 3.6%, 골드만삭스가 1.9%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리 상승에 취약한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가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경기 민감주인 소재와 에너지, 산업재, 금융 섹터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회복 신호가 함께 확인되고 유동성 여건에 문제가 없음을 감안한다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모닝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